아, 중계 때문에 축구에 집중이 좀 안 됐어요. 제가 볼리비아 국민이라면 정식으로 이 볼리비아 외교부에 항의합니다. 달라질 게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오랜만에 그 대표팀 경기를 보기 때문에 예,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왕이면. 네, 네, 그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딱히 달라진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점유율 빌드업 축구를 한다. 아기자기하게 패스를 만들어가는 축구를 구사하겠다. 자기의 철학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멤버를 봐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멤버였습니다. 있죠.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만들려고 하나. 그 아기자기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예민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기술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허. 아,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기술과 가장 반대편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둔탁하고 조금 굼뜨고 혹은 간격이 벌어져 있고 혹은 개인의 어떤 욕심이 좀 돋보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몇 번의 공격 찬스가 나왔던 거는 그냥 측면으로 보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온다거나 혹은 몇몇 개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들어갔다거나 가장 마지막에 손흥민한테 기회가 왔었던 건 볼리비아가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3-1-2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다이아를 위해서 쓴 이유는 전반적으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보여요.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나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0대0에다가 네. 우리가 밀고 있고 압도적인 볼 점유율 패스 횟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 잘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팀, 우리가 비슷한 팀 아니면 뭐 아시안컵에서 8강, 4강에서 이런 경기한다? 잘하고 있다가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볼리비아의 그 원정팀이라는 걸 감안하고 볼리비아의 어떤 그 현재까지의 수준? 수준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다면 그 앞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의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슈팅을 할 수 있게끔의 그 마지막 그 패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두 번, 세 번까지 좁은 지역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슈팅, 주고받고 주고받고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주고받고 우당탕탕, 주고받고 우당탕탕 이게 돼요. 그리고 패스가 잘 됐어. 그 마지막 패스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리고. 예. 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수는 뭐 홍철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홍철 활발하고요. 김문환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김문환은 주원영 이제 캐리그2 부산 아이파크 경기도 이제 현장 중계를 가보면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아, 이런 얘기를 해줬고. 김민재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라인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확실히 있다. 아, 그건 좋은데요. 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민재, 권경원, 김승규. 네. 별로 지금 뭐 테스트할 게 없고요. 없죠. 김문환, 홍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공격이 지금 많이 별로니까. 예,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풀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권창훈이 그래도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보면은 멋진 드리블도 있었고 한번 기가 막힌 드리블도 네. 있었고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욕심을 부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세종, 나상호, 황인범, 권창훈 다 똑같습니다. 후방 지역에서의 그 짜임새라는 것 정확한 패스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황인범도 그렇고 나상호도 그렇고 기회가 왔을 때 막 논스톱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원터치로 계속 패스를 주려고 해요. 좋지. 논스톱 돌리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잘 거기, 됐을 때. 거기 안에서의 정확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근데 지동원은 전반 초반에 좀 반짝하는데 좋은 장면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헤딩도 통짜 완전 놓치고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 감이 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딱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랑 몸이 바뀌었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몸이 바뀌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국가대표팀에 오면 좀 딱히 달라진 모습이 안 보였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한 번도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오늘 완전히 상대방이 실수로 인해서 골키퍼와 1대1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되는 전반전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전 대표팀 얘기할 때 뭐 대회도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딱히 이번 전반전 봤을 때 후반전도 대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 딱히 칭찬해 줄 선수 없습니다. 네. 뭐 예, 상대가 볼리비아인 걸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비판 쪽에 가깝지 않나. 별로 네. 인상적이지 않다. 네, 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후반전에 어떤 선수가 교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벤투 감독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능력 내지는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네. 예. 긴장해야 되는데 벤투 감독 입장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긴장하고 나와야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되게 중요한 경기예요. 만약 오늘 경기 0대0 그러니까 전반전처럼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콜롬비아전도 이거 장담 못하거든요. 콜롬비아전에서도 이거 경기 제대로 못하면은 네.
이제 그 전에 쌓아놨던 어떤 실드는 아시안컵을 통해서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나체인 상태에서 모든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반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나 아 진짜 축구 보기 힘드네요. 중계를 선수들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계를 하는 게 아닌데 왜 대체 공이 굴러가고 플라이볼이 되고 있고 킥오프가 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잘한 선수들의 슬로우를 보여주는 건지 그거는 뉴스나 예능이나 이런 데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중계를 봐야 되는 화면을 거기다 계속 그걸 뿌리는지 저는 못한다기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표팀 경기를 중계를 하면 그 메인 PD님께서는 적어도 뭐 중계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EPL이나 그 챔스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이버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중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네, 축구 중계가 아니에요. 네, 축구를 봐야죠 우리는. 네.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전반전 여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로 저 되게 짜증이 났던 상황인데 뭐 야 그래도 대표팀 0-0이고 이 정도면 좀 응원해주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응원대에 있는 거 맞지만 저는 좀 비판적으로 좀 봤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대가 볼리비아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후반전에는 제 표정이 빵긋 웃는 만족스러운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이청용이 형이 득점을 하면서 후반전 1-0 통합 스코어 전후반 1-0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청룡이밖에 없다. 아, 네. 이청룡이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입중계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청룡이 뭐래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경기적인 어떤 느낌도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청룡 골을 넣는 그림까지 나왔고 뭐 홍철의 크로스도 이게 오늘 경기 내내 홍철은 나름 분전했어요. 맞아요. 네. 네. 홍철 뭐 왼쪽에서 열심히 해줬고 그다음에 오른쪽 김문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약간 양쪽의 풀백들의 공격 가담은 좀 덜했죠. 왜냐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근데 뭐 어찌되었든 왼쪽 홍철의 크로스 덕분에 이청용이 골이 나왔고요. 헤딩을 했는데 사실 이청용이 들어와서 그 볼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은 뭐 시간도 많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진 네.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되나요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크로스 한 방에 된 거죠. 말해서 네. 전체적으로 볼리비아의 이 수준이나 그 다음에 원정길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못했습니다. 못했었죠. 네, 많이 네.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놓친 것도 많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수들도 어쨌든 원정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컨디션을 못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볼리비아 정도는 그래도 좀 더 득점은 뭐 그러니까 골 설사 1-0으로 끝나더라도 골 기여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걸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야죠. 생각인데. 네. 조금은 졸전에 가까웠다.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그 경기를 펼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리뷰하려고 경기 끝나고 나서 카메라를 켰지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벤투 부임한 다음에 우리 그 벤투호가 8승 3무 1패인가 그렇더라고요. 기록만 놓고 보면 되게 좋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벤투 감독이 부임했을 때 양쪽 그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쓰면서 활발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 승리도 네. 많이 잡아냈고 그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나아가서 이제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그 벤투호의 진정한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시안컵에서는 실패를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벤투 감독이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 볼을 잘 차는 선수 위주. 주세종, 황인범, 뭐 권창훈, 나중에 이청용, 뭐 이런 선수, 김진현 이런 네.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승우 투입하면서 좀 순간적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고 득점 찬스를 노리는 슈팅 찬스를 노리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콜롬비아가 볼리비아보다 훨씬 더 강팀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백승호, 이강인 선수의 모습은 못 볼 수도 있다. 아, 이진현. 형이 이제 김진현이라고 그랬나 보네. 아, 이진현. 네, 네. 못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뭐 이거 다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중계 때문에 축구에 집중이 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중계를. 제가 볼리비아 국민이라면 정식으로 이 볼리비아 외교부에 항의합니다. 전반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좀 정도가 있어야지. 볼리비아가 골키 차려면 왜 자꾸 슬로우가 나와? 아니, 드로인을
던지려는 찰나의 슬로우를 넣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축구를 보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진짜 중계 못하더라. 좀 심각한 이게 중계였어요. 다른 네. 중계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그 경기 중계 기술에 편차가 있는 스포티비도 아니고 그래.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수신료의 가치는 정말 돈이 아까운 우리가 돈을 내는 수신료가 돈이 아까운 그런 수준의 중계였다. 네. 네. 조금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도를 지나쳤어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표팀의 경기도 사실 답답했었고 중계도 답답했었고 약간 조금 어떻게 본다면 그 내가 지금 축구를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 그렇죠. 근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대표팀 경기 볼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안 본 게 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 콜롬비아전에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결론은 내죠. 뭐 억지로 말 길게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콜롬비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소득? 그냥 권창훈의 폼이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구나. 뭐 이 정도 느낌 말고는 뭐 예. 그냥 승리했다. 그냥 이겼으니까. 네, 예, 네.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전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워낙 상대가 못해가지고 상대 되게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만들었고 골을 못 넣고. 그러니까. 찬스에서 완벽한 찬스들이 몇 차 있었는데 그걸 다 넣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딱 3대0 경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전도 저 입중계합니다. 입중계하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좀 와 잘했어요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콜롬비아전 보고 좀 얘기하죠. 좀 더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